30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의 합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서도 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모든 계약은 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죠. 자, 이것도 이익이에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에게 이미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또 갑은 을에게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합의 해제가 됐다는 말은 이 매매가 소급해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채무 틀렸어요 이거? 2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가 된다 알아. 근데 합의 해제는 뭔가 또 다른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죠. 그죠? 뭐 합의 해제든 그냥 해제든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3번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채권자는 채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 5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이죠. 다 알아요. 그죠? 채무불이행을 유료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5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1번 이렇게도 냅니다. 이렇게 일단 중개계약이 답이죠. 중개계약은 민법이 없고 중개사법에 있는 거니까 그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전형계약이. 특히 여행계약이 과거에는 비전형계약이 있는데 최근에 전형계약으로 편입이 됐죠. 답은 4번입니다. 32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불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했어요.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을 이루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2번 계약의 해제를 위해 갑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안 받아요. 안 받을 때 공탁해야 되느냐?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우리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 지급이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데 전부를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다. 일부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다. 또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느냐? 이행기가 그죠?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계약금을 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 되는 거죠. 4번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했어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4번은 X가 되고요. 5번 만약 을이 약정한 매매계약 중 일부만 지급했어요. 아, 우리가 원래는 요물계약이니까 일부만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만 지급하고 나중에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요. 그죠? 따라서 일부만 지급하였던 갑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에. 우리 판례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다들 중요한 질문들이죠. 33번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증여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왜 틀렸지?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 돈이 좀 필요해요. 급하게. 그래서 을이 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했어요. 근데 보통 이러면은 뭐 1억짜리 채권을 좀 할인해가지고 뭐 9,500 이 정도 받겠죠. 그러면 이 병이 왜 이 채권을 사냐면 얘한테 9,500을 주고 채권을 사서 갑한테 1억 원을 돌려받으면 5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은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갑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대단히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얘한테 9,500 주고 채권을 샀는데 얘가 돈을 안 주면 꽝인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그런 거죠. 야, 갑이 돈을 갚을 능력은 되니? 라고 했더니 을이 얘 완전히 재벌 3세야.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줄게. 이게 뭐예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거죠. 자, 원칙적으로 언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거냐면 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 하냐면 추정을 해요. 이것도 간주로 잘 나옵니다. 다만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돈을 12월 31일 날 갚을 돈이에요. 그러면 병이 을한테 갑이 돈 갚을 능력이 되니? 라는 말은 오늘 돈 갚을 능력이 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12월 31일 날 돈 갚을 능력이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은 뭐합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 매매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 변제기에 또 변제기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따라서 1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양도 시의 자력,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하는 거니까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죠? 양도 시가 아니라 뭐죠?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뭐요? 추정하는 거니까 지금 잘못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한 번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걸 추정하는 거니까 매도인이 채무자 담보한 때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2번은 맞아요.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계장을. 근데 부화장에서 병아리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사왔어요. 10마리를 사온 거죠. 근데 얘들이 사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아요. 이게 수면병이라고 해도 질병이래요. 수면병. 수면병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병아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요 부화장 사장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요 병아리 10마리에 대해서는 저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게 아니라 얘가 꾸벅꾸 졸다가 전염이 돼가지고 닭 천 마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한 거죠? 확대 손해가 발생한 거죠. 이런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 고의 과실을 요구합니다. 그죠?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보세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물건 자체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요 물건으로 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확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물으려면 매도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부화장 병아리까지 말씀드렸는데. 3번, 물건의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손해가 뭐죠? 발생한 때부터 뭐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인도받은 때겠죠.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 소멸시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안 내요. 근데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시험 범위가 벗어나는 건데 나오더라도 어쩔 수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4번.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요 닭이 천 마리가 전염됐어요. 요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병아리 10마리를 보낼 때 수면병이 걸린 병아리를 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졸면 다른 닭장에다가 격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섞어버리는 바람에 확대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요 양계정 사장에게도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과실만큼 뭐 해야 돼요? 깎아야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4번.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거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뭐, 보통 이제 더 흔한 예는 이런 겁니다. 자동차에 사고가 났는데 동승자가 다쳤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냥 대충 그냥 이마 찢어지고 말 일인데 보니까 막 허리뼈가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친 손해가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 그분이 안전벨트를 안 맨 것이 뭐예요? 책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벨트를 안 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과실상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한 30%까지 잡아요. 안전벨트 공부해야 되는 거죠. 경매의 경우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34번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1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이냐면 6월 임차이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 1월입니다. 1월 그렇죠?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이니까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X가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1월입니다. 2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자,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3번. 자, 지상권자든 토지 임차권자든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이 돼요. 불법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경우 그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는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 X 가치가 없더라도 사줘야 됩니다. 5번입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됩니다.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4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자 월 7조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려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란에도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3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에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더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2번이죠.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입니다. 뭐만 빼고요? 비용 상한 청구권만 빼고. 따라서 2번 임차인의 유입비 상한 청구권이고요. 이것도 참 잘 내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6번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주택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이제 몇 번 풀었으니까 이제는 껌이죠, 그죠? 답은 뭐죠? 3번.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서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됩니다. 37번입니다. 갑의 2019년 10월 10일 을 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1천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 기준에서 환산 보증금이 9억이죠. 9억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뭐가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라고 하죠? 9억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법이 적용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기가 아니라 3기라는 규정도 적용하고요. 세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주죠.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가 아닌 것들은 다 뭐가요? 민법에 적용돼요.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죠. 뭐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우선 면제권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또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주지만 뭐 체당기간 이런 거 보장하지 않아요. 체당기간 보장되지 않고
또 법정 갱신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9억을 초과해서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이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하면 6월, 임차인이하면 1월 지난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런 것도 뭐예요? 인정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 대항력 요 외 요 네 가지만 꼴랑 뭘 해줘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갑과 을사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유효해요. 왜냐하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유효하니까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왠지 될 것 같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틀린 거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8번이죠. 건물의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최근 판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계단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관린 또는 집회교류로 지정된 자는 이러한 행위의 정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계단인데 용도 위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고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창고로 쓰고 있는 물건을 빼내더라도 계단을 임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도나 계단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창고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안 쓰더라도 뭐 임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 써라. 행위 정지 청구나 방해 지구는 청구할 수가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이거 축제라서는 대단히 높고요. 최근 판례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 일부가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 치워라는 의미에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 안 해 두시면 어떻게 틀리죠?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비전형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유효하다. 맞나요? 자 그러면 미래 채권도 가등기 담보에서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잖아요. 그죠? 미래 채권. 또 거기다가 또 금액도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불확정, 불특정한 채권을 가등기 담보로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저당권이니까. 그죠?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요. 혹이 하나 붙은 거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뭐든 저당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번 지문이 헷갈린다면 뭐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미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2번 가등기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기간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반발 목적으로 격려되었으나 그 금전 소비 대차액에 의한 차용금 반환 재고권만이 남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금전 채권으로 발생한 소비 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만 남았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뭐죠? 가담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그 가등기 담보에 가등기 담보대란 법률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죠. 따라서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헷갈리면 뭐를 저당권으로 바꾸면 되겠죠. 5번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이걸요 저당권으로 바꾸면 너무 쉽거든요.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할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인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죠? 채무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한다는 거죠. 최근에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그 사용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하는 거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채무자와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담보가 된 게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 맞죠? 맞죠? 그죠? 왜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4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가 행해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죠. 그러면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어요. 조세 포털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X에 유효로 인정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례로 나오는 경우에는 여자친구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자친구. 그래서 사귈 때 명의신탁했으면 뭐죠? 무효지만 사귀다가 둘이 혼인하면 뭐예요?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조심하자고요. 혼인하게 되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뀐다. 조심할 거. 첫째, 그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처음으로 소급해서 그 명의신탁은 유효가 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가 해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혼하거나 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명의신탁은 계속 유효로 유지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책도 팔래. 그래서 사귀다가 명의신탁했으면 뭐예요? 무효. 혼인하면 그때부터 뭐요? 유효. 소급하지 않고. 근데 둘이 이혼하거나 사별하더라도 다시 무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죠? 계속해서 유효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최근에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3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양도담보고요. 양도담보는 뭐가 아닙니까?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이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보통 우리 명의신탁 하는 이유는 뭐 채무 회피, 돈 갚기 싫어서 또 하나는 어떻게 비자금을 은닉하려고 또 아니면 뭐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 본성의 발현인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강행복귀를 위반해서 무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시당 액정은 유효하다. 유효한 경우가 뭐죠? 부부간, 그 다음에 종종재산, 그 다음에 뭐죠? 종교단체죠. 이 세 가지 경우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고요. 5번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하기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5점.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